여름방학 제가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한두 달 동안 한 15kg 정도 네. 뺐어요. 근데 와.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많이 운동하고 적게 먹고 그 방식으로 이제 한 15kg 정도를 뺐었는데 그러면은 한 70kg 대였죠. 그러면 70kg 그 사이와 이제 60kg 대 사이 그 사이를 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50kg 대는 안 되나 보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내왔었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어떻게 살 빼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의 저자 김혜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우리 질문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성장읽기 구독자 여러분들, 30kg 뺀 다이어터이자 어떻게 살 빼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를 쓴 김혜진 약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선생님이 되는 전공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약학으로 좀 진로를 좀 바꿔서 약사가 된 지 이제 5년 차고요. 약학대학교를 좀 다닐 때에는 알츠하이머랑 우울을 연구하는 이제 동물 랩실에서 뇌과학 연구실에서 4년 동안 좀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또 심리에도 좀 관심이 많아서 미술 심리 상담과 관련된 봉사활동 한 2년 정도 했었고 심리 상담사 자격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의 커리어와 30kg를 뺀 저의 경험을 좀 녹여서 어떻게 살 빼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를 좀 썼습니다. 30kg를 빼셨다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몸무게 그래프라고 할까요? 네네. 뭐 언제까지 약간 30kg 붙은 상태에서 살시다가 네네. 언제부터 이제 마이너스가 되신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고3 때 제 몸무게를 딱 제로 딱 올라갔는데 네. 85점 몇을 딱 보고 네. 아 이제 그만 재야겠다 라는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재지 않아서 이제 85 이상은 못 봤는데 네, 네. 아마 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책에서도 잠깐 에피소드를 넣었는데 그때 이제 엄마 이제 심부름 해가지고 네. 이제 남동생이랑 이제 분리수거하러 나갔는데 이제 뭐 경비 아저씨께서 네. 아이고 아드님이 너무 착하다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3 때 네. 그랬던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책의 끝부분 쪽에 좀 다룬 내용인데 제가 사범대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좀 좋아하게 된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근데 이 상태로는 조금 안 될 것 같다 해가지고 그때 한 그 여름방학 그 이제 뭐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한 두 달 동안 한 15kg 정도 네. 뺐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많이 운동하고 적게 먹고 그 방식으로 이제 한 15kg 정도를 뺐었는데 그러면은 한 70kg 대였죠. 그러면 70kg 그 사이와 이제 60kg 대 사이 그 사이를 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50kg 대는 안 되나 보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아니 뭐 다이어트를 뭐 맨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오냐. 그러니까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 것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를 좀 내가 연구하듯이 진짜 좀 진지하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걸 좀 작정을 하고 조사를 하고 막 책도 이제 다이어트 책, 뭐 건강서, 의학서, 뭐 이제 뭐 심리학, 이제 뭐 습관, 뇌과학, 뭐 심지어는 제가 매력 이랑 관련된 책들도 보고 이제 뭐 논문이나 연구 결과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걸 참고를 해가지고 끝장을 봐야겠다 해서 정리를 해서 마지막으로 좀 다이어트를 해서 50kg대를 돌파하고 이제 총 뺀 키로수가 30kg가 된 거예요. 그게 몇 년 전이에요? 최종적으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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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째 유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 아 근데 진짜 대단하세요. 근데 이제 30kg가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진짜. 그러게요. 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실 때 많이 운동하고 적게 먹는 거. 네네. 이 방식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네네. 대부분이 보통 이제 아 나 다이어트에 살 빼자면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걸 생각한단 네, 말이죠. 그쵸.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인다는 그거가 사실 뭐 우리가 쓴 칼로리. 뭐 먹은 칼로리 그쵸. 이거를 그냥 단순히 빼는 거에서 그런 발상이 좀 온 거잖아요. 네. 근데 물론 그게 아예 뭐 상관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어쨌든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당연히 이제 일처리할 게 많으니까 네. 적게 먹으면은 좀 유리한 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그러면은 조금만 먹고 무작정 운동을 많이 하면 그게 정말 딱
뭐 요거에서 요거 빠지는 정도로 이렇게 딱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먹은 이제 칼로리, 먹은 음식들이 그냥 딱 이렇게 달라붙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냥 무한정 계속 이제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잘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먹은 음식들은 몸 안에서 신호를 만들어서 걔네 이제 신호들이 저장을 하게 만들지 뭐 아니면은 그냥 좀 잘 쓰여지게 만들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우리가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 많이 한 족족 다 에너지를 다 써버렸으면은 우리가 살아남아있지 못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장기간 동안에 운동량,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지면은 코티졸이라는 신호가 몸에서 분비가 돼요. 그러면은 걔는 일종의 저장을 하게 만드는 호르몬 쪽에 속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아끼려는 방향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무작정 적게 먹고 무작정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꼭 엄청 효율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작가님께서 30kg를 뺐을 때는 내가 많이 운동하고 적게 먹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이제 깨달은 다이어트 진리는 대체 어떤 거예요? 아, 그래서 다이어트는 결국에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몸의 대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심리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균형이 좀 맞아야 되고 뭐 우리가 막 또 채식이 좋다 해서 채식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채식이랑 적절하게 고기도 먹어줘야 될 것이고 또 이제 나쁜 감정이라고 또 막 엄청 좋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감정이랑 나쁜 감정도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될 거고 자연식이라든지 뭐 자연스러운 게 좋다 하지만 사실 그러면은 막 들판에서 그냥 막 다 막 감염되고 세균 감염되고 이런 게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연과 좀 문명적인 생활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게 또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되게 책을 쓰면서 자료 조사를 굉장히 좀 많이 했는데 그 방식이 어땠냐면은 그냥 진짜 다이어트와 관련된 책들만 한 게 아니라 뭐 다이어트 뭐 이제 뭐 건강서, 뭐 심리학, 뭐 습관 만드는 거에 관한 책, 뭐 다양하게 좀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방대하게 좀 조사를 하기도 했고 책이나 그런 자료 조사를 할 때 채식이 좋다는 내용을 봤으면 그 다음에는 채식이 꼭 항상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봤고 의약품이나 뭐 그런 가공 식품들이 뭐 엄청 안 좋다라는 내용을 봤으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자료 조사를 이렇게 좀 교차해서 좀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치지 않게 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뭐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쁘고 이제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균형이 깨지면 그게 결국에는 지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작가님께서는 뭐 특별히 뭐 가리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난 이것만 먹는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없어요. 아주 극단적인 사례로 뭐 치킨, 피자, 뭐 삼겹살, 뭐 맥주, 소주 뭐 이런 것도 뭐 다 먹어요. 다 먹어요 그냥? 그러고 30kg 빼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자료 화면으로 나갈 건데 이제 제가 일반식을 먹고 다이어트를 하였기 때문에 이게 또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게 막 우리 막 채소 과일식 좋아요. 아까 그러니까 좋거든요. 근데 이제 평생 그것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일반식으로 다이어트를 좀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게 좀 책의 좀 강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다룬 게 1, 2, 3 식단인데 그래서 한 끼 분량의 이제 탄수화물, 정확하게는 당질, 당질 양을 맞추고 뭐 한 2인분 정도까지의 단백질 원 그걸 먹어도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오메가3 좀 먹어주면은 이제 대사가 잘 되고 이제 인슐린을 너무 막 높지 않게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데 유리하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떡볶이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촬영을 해야 돼서 조금 참을까 하다가 맛있을 것 같아서 그냥 먹었어요. 그러니까 떡볶이를 막 엄청 막 많이 먹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한 끼 분량 정도 먹는 거 가지고 살이 막 이렇게 막 찐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1, 2, 3 원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일반식으로도 충분히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